드세요, 커피. 부장님 이거 드실래요? 저 아직 입에도 안 됐는데. 사실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왔거든요. 그래서 맥은 나가. 아침은 꼭 먹어버릇하는 게 좋아요. 마셔요. 그대로 들어가면 혼자 커피 마시기 부담스러울까 봐 일부러 편하게 마시라고 불렀으니까. 감사합니다. 아, 맞다. 저 퇴사 안 하려고요. 이거 보실래요? 아빠가 주신 건데요. 우리 아빠가 저한테 용돈 주실 때마다 꼭 이렇게 하트를 그려놓으셨어요. 제가 그렇게 돈에 낙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예술혼을 억누를 수가 없었는지. 전 이런 아빠의 사랑을 받은 딸이잖아요. 잘해보려고요. 그리고 부장님이 저 능력 있는 인재라고 해주신 것도 마음 다잡는데 큰 힘이 됐어요. 감사해요. 사실 너무 오래됐거든요. 제가 뭘 원하는지 하루하루 그냥 사는데 급급해서.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려고요. 좋은 생각이네. 웃으실 줄 아네요? 처음 보는 것 같아요, 웃으시는 거. 혹시 이번 주말에 약속 있어요? 이번 주... 아니요. 그럼... 지원이 주말은 제가 이미 예약이요. 뭐야, 벌써 잊었어? 서운하게. 고슬쩍 예약해놨거든요. 엄청 맛있는 고깃집이에요. 고슬쩍? 네, 아세요? 들어본 것 같네요. 알았어요. 나도 너 마시는 커피 맛있네. 다시 나갔다 오자. 미안, 지금은 좀 바빠서. 아, 왜? 나 마시고 싶단 말이야. 거기 샌드위치도 되게 맛있대.